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학생을 위한 영어 원서 읽기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그 얘기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뒤에 또 이어가지고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구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Four seasons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four season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한 10년 전에 제가 그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타일랜드 미소의 나라 뭐 이렇게 하는 태국에 갔는데, 그래서 그 혼자 배낭 메고 태국에 가가지고 그 방콕에서 있다가 이제 혼자 또 택시를 타고 파타야라고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죠. 또 거기까지 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묵은 데가, 묵은 호텔이 그 포 시즌 하는 호텔이었어요. 사계절. 사계절 하는 호텔이었는데, 왜 그 생각이 나냐니까, 태국은 사계절이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북반구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뭐 사계절이 있지만, 또는 뭐 남반구나, 태국은 뭐 적도 이퀘이터, 그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라서 사계절이 없죠. 태국은 날씨 기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덥거나 아주 덥거나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국 같은 나라를 상하의 나라 그러죠. 뭐 상하를 그 뭐 한자로 쓰면 늘 상자에다가 여름 한자를 써가지고 상하의 나라다. 그래 얘기하죠. 늘 더운 나라다. 늘 여름인 나라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그 우리나라의 한겨울에 갔어요. 뭐 1월인가 뭐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갔는데, 그래서 저는 뭐갈때 이제 추우니까 옷도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갔더니, 공항을 나오는 순간 그 수완나폼이라는 공항인데, 그 태국의 그 국제공항이 공항문을 나오는 순간 이훅 하면서 이렇게 열기가 막확 이렇게 얼굴에 확 다가오는데, 막이 습도도 막 높고, 이 엄청 땀, 이제 그때부터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이에요, 거기는. 우리 한겨울에도 거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거기는, 늘 상하의 나라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오늘 아마 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other words, 이 표현도 여러 번 봤죠. 다른 말로 하면, 뭐, that is,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do you know,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how long it takes,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느냐, earth to go around the sun and come back, to where it started 이랬어요. 자, 지구가 to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자, to야 뭐 하는데, 자, to go and come back 하고 go around come back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삥 눌러서 돌아오는데 이 말이죠. come back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그것이 즉 지구가 지구를 가리킵니다. 지구가 처음 출발했던 자리 있죠. 지구가 출발했던 곳으로 이 말이죠. To where, to the place where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원래 지구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how long it takes 얼마나 걸리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알고 있지 뭐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It takes one year.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년이라 그러죠. 즉 365일입니다. 365일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For Earth to orbit the sun.
지구가 태양을 오빗하는 게 지금 동사로서 했으니까 이제 궤도를 돈다. 즉,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도는 데는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전과 자전. 근데 여러분들 박스 안에 보니까 Happy Leap Year 이러죠. Leap 하는 게 이제 건너뛴다, 뭐 펄쩍 뛴다 이런 뜻인데, 펄쩍 뛰는 해. 이게 이제 윤년이라는 뜻입니다. 윤년. 윤년이라는 게 있죠. 윤년이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 돌아오는 그 윤년이 있는데, Happy Leap Year 이렇게 말해서 이 표현은 그대로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Actually, 사실, 실제로, It takes Earth 365 and a quarter days to make one complete orbit around the sun.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지구가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린다 그랬지만, 사실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느냐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지구가 365와 4분의 1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뭐 하는데, 완전히 한 바퀴 궤도를 도는데, make orbit.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는 orbit를 명사로 썼어요. make orbit. 전 태양의 주위를 한번 완전하게 궤도를 도는데, 365와 4분의 1일이 걸린다. 물론 수학적으로 아주 뭐 소수점까지 뭐다그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막 이것도 대충 말해서 한 4분의 1일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365일하고 4분의 1일이니까 이 4년째가 되면 4분의 1이 4개가 되니까 그게 이제 24시간이 돼가지고 하루가 더 생기죠. 그럼 366일이 돼요. 4년째가 되면. 예, 그래서 말이죠. To make up for those quarter days. 자, 이 quarter 하는 게 이제 4분의 1을 말하죠. 아까의 4분의 1. 우리 뭐 4분의 1을 quarter라 그러죠. 또는 이 분수를 읽을 때뭐 one fourth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4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냥 quarter 그렇게도 말하니까 그런 4분의 1의 1이 되는 날들 요거를 make up for 하기 위해서 make up for 하는 말은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돼요? 뭐이 메운다, 메꾼다, 보충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make up for make up 하니까 메꾼다 많이 비슷하네. make up for 에그 4분의 1이 되는 날들을 메꾸기 위해서 We have leap years every fourth year. 자, 이럴 때 every 하는 말은 뭐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년째마다 이런 말이에요. 4년째마다 윤년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해를 가지고 있어요. 칸막 끊고 when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때, 즉그 윤년이 돌아오는 그때는 The month of February has 29 days instead of 28. 2월달은 보통 28일인데, 그죠? 그 윤년이 되는 해가 되면,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2월달은 28일 대신에 29일을 가지게 된다. 올해가 바로 윤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어제가 2월 29일이었죠. 오늘이 3월 1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영상은 물론 이제 제가 뭐 내일 올리니까 3월 2일날 여러분들은,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죠. 올해가 윤년이네요. That extra day, 자, 그 여분의 하루, 하루 더 늘어나는 extra day, 그것은 makes up for four quarter days. 바로 그 네 개의 그 4분의 1이 되는 날들을 다그 합쳐가지고, make up for 한 거다. 모아놓은 거다. 메꿔놓은 거다. 그렇게 해서, 29일이 된다. 그럼 재밌다, 그죠? 윤년이 그래서 윤년이라는 게 있고, 윤달이 되는 거죠, 윤달. 29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영어의 달 이름은 그죠? 여러분들 그 우리는 그냥 달 이름이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죠. 1, 2, 3, 4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는 그달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달 이름이 다 있어 가지고 그 February 하면 이제 2월이 되고 그달 이름 중에 사실은 뭐 영어의 달 이름만 보면 그 신화에서 우리가 어제 그 태양계 그 행성들의 이름도 신화에서 다 나왔다 그랬는데 영어의 달 이름도 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의 달 이름들은 대개 보면 북극 신화, 저 북극에 저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 그쪽에서 나온 그 신들의 이름도 있고 뭐 요일도 마찬가지, 요일 이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그냥 숫자로 뭐 숫자로 된 것도 있어요. 뭐 October니 뭐 이런 거는 10월달 같은 거 원래 8월인데 여기도 막 얘기가 나와.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게 여러분 October가 10월입니다. 영어로 10월을 October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거 Octo 하는 게 이거 원래 8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Act가 이게 8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Octopus라고 하는 동물이죠. 바다에서는 Octopus가 이제 그 문어, 낙지 그런 건데, 다리가 8개라고 Octopu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Oct라는 말은 이 8을 뜻합니다. 근데 8이 왜 이게 10이 됐냐면, 왜 10월이 됐냐면은 밀려나서 그래요. 두 달이 밀려가지고 지금 10월이 된 거예요. 왜 밀렸냐면은 7월 달을 그 July라 그러고, 우리가 그 8월 달을 August라 그러죠. 이 7월을 July라 그러고, 8월을 August라 그러는데, 원래는 October가 이제 8월이었는데, 이두 달을 새로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July는 그 로마의 제일 첫 그, 뭐, 첫 황제라고 할순 없지만, 그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줄리어스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July라 그랬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7월 달 이름을 July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뭐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그죠?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달 이름을 7월 달이라고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뭐, 카이사르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로마가 오랫동안 공화정으로 내려오다가, 이 카이사르가 로마를 이제 황제 체제로 이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죠. 제정으로. 근데 이제 카이사르는 사실상이 뭐 황제였는데, 그러나 이제 뭐 황제가 되지는 못했고 암살당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줄리어스 시저의 그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첫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죠? 로마의 이제 제정 시대를 여는 첫 황제가 되고, 그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유명한 우리 클레오파트라 잘 알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누구죠? 그 안토니우스인가? 그 사람의 연합 세력을 갖다가 그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대파를 하고 다시 이제 로마를 평화체제로 이끄는 그러고 이제 첫 황제가 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황제인데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내를 좀 기념할 만한 아니 우리 아버지도 7월달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줄라이라고 했는데 나도 좀 기념, 이제 내가 로마의 첫, 대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됐으니까, 나도 그 다음 달을 내 달로 해라. 이래가지고, 8월 달을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오거스트,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딴 달이 7월, 8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톱은 8월인데, 두 개로도 밀려가지고, 지금은 10월 달이 됐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또,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8월 달을 이제 자기 이름, 따가지고 달 이름을 지은 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7월 달은 31일인데 8월 달은 3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뭔가 좀 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뭐 밑에 신하들이 뭐 알아서 긴 건지 뭐 아첨한다고. 아니 그 줄라이도 31일인데 오거스트가 31일 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8월 달도 하루를 더 넣어가지고 31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원래 그 2월달이 그 29일이었는데, 원래 2월달이 29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거기서 하루 빼가지고, 8월달로 집어넣고, 2월달은 그냥 28일로 줄여버렸어요. 어차피 그건 모자라는 달, 그건 하루 더 줄인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8월달도 31일이 된 겁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손가락, 이 손, 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 그거 이제 알기 쉬운 방법으로 이거 주먹에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거는 31일. 뭐 들어간 거는 그죠? 30일 이래가지고 세 개씩죠? 또 이래가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근데 8월달을 한번더 찍어야 돼요. 31일이니까. 7월달에 그 주먹 튀어나왔는데 여기에 한번더 찍어서 세야 안 헷갈립니다. 이제는. 원래는 그대로 주먹 이래 들어가고 나온 데대로 세면 8월달은 30일이 돼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네. 자,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고 위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올라가서 이제 지금 여기 뭐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사실 지구가 원래보다 엄청 크게 그려놨는데 이 지구가 지금 쭉 돌고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revolution,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가 northern spring, 여러분들 northern 하는 건 이제 북쪽의 뜻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와 있을 때 북쪽은 봄입니다,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빛을 막 하는데 북반구는 이때가 봄이 돼요. northern hemisphere. 자, 지난 시간에 제가 hemisphere 하는 말, 반구라는 말 썼죠. 지구를 딱 반으로 나눠보면 이쪽을 northern hemisphere, 이쪽은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southern fall, 남쪽은 가을이에요. 이때, 지구가 이 정도 위치에 오면 북반구는 봄이 되고, 남반구는 가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동을 해가 이쪽 지역으로 오면 북반구는 이제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 북반구가 가을이 되면 남반구는 뭐가 되죠? 봄이 되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 남반구는 여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는 정반대가 되는지 그 계절이 그죠? 그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 궁금하다 그죠?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the earth doesn't stand straight up and down on its axis as it spins. 그랬어요. 지구는 stand straight니까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지구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다. up and down, 위와 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그 축에서, as it spins, 그 지구가 돌 때, 지난번에 다, 본 단어들이죠. 자, 지구가 이렇게 spin, 돌때 말이죠. 위아래, 그 축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죠? 지구의 축이, 엑시스가 한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그, 지금 보면 여기 엑시스죠, 엑시스. 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축이. 그러니까 바로 똑바로 아래 위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다 그랬어요. It tilts slightly, tilt가 이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는 slightly 하는 말은 약간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this tilt, 자 이번엔 tilt를 명사로 썼습니다. 영어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지 오는 자리에 따라 똑같은 말이 동사가 됐다가 지금은 또 명사가 됐어요. 이 기울어짐, 기울기 이것이 causes the different seasons, 바로 다른 계절을 불러일으킨다. cause, 이제 불러일으키죠. 바로 지구는 이렇게 축이 23.5도 정도,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축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when we have summer, our part of earth is tilting toward the sun. 이랬어요. 자, 우리가 여름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여름이 되면, 이 말, 자, 여름이 되면 지구의, 우리가 사는 지구의 부분은 기울어진다 이랬어요. 태양 쪽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책이니까 미국은 북반구죠. 그러니까 우리도 북반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면 자 북반구의 여름이 어디죠? 여기네. 여름이 되면 뭐가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부분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죠. 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북반구 쪽이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받겠죠. 빛과 열을. 그렇죠? 그래서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이 밑에 이 남반구 쪽은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열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겨울이 돼요. 예. 그리고 the tilt means,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이것은 무슨 뜻이냐? That 이하를 뜻하는 거죠. Sunlight shines more directly on us. 햇빛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친다, 빛난다, 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bringing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를 가져다 준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북반구 쪽에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when we have winter, 자, 겨울이 되면, our part of earth is tilting away from the sun. 이랬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겨울이 되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니까, 아까는 tilt toward the sun이죠. toward는 어디 쪽으로? 태양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번에는 tilt away 되죠. away.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우리의 지구가 사는 우리 지구의 우리 부분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빗겨나게 되죠. 좀 빗겨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This position, 바로 이런 위치가, 즉, 이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이 위치가 makes the sunlight shine less directly on us. 이랬어요. 이 위치가 바로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 뭐를 뭐 하게 한다. 바로 이 햇빛이 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빛나게 한다. 요 단어는 뭐 directly 그렇게 읽어도 되고, directly 뭐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less니까 이건 덜그 말이에요. more 하는 말은 더 많은 이 뜻이고 less는 덜, little의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빛나게 한다, 비치게 한다. 아, 바로 여러분들 이 그림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the areas tilted away from the sun receive less sunlight. 자, 왜 그런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비껴서 기울어져 있는 그 지역들은 햇빛을 덜 받는다 이 말이죠. 햇빛을 덜 받게 되니까 그래서 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이런 게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분사 덩어리입니다. Tilted away 하는 이 이하 덩어리가 앞에 areas를 꾸며주고 이것이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비껴서 기울어져 있는 지역들은 햇빛을 덜 받게 된다. 이해됩니까? 자, winter is cold. Because we get less heat from the sun. 겨울은 추워요. 왜 추워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덜 얻기 때문에, 열을 얻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추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한 번씩 신문에 보면 여러분들 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이 좀, 이,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막, 눈이 내리고, 그죠? 루돌프 사슴이 막, 그죠? 썰매를 타고 가고.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이 북반구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인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해외 토픽 이런 사진에 보면, 이제 호주, 저 밑에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거기는 이제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긴 여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탄절이 되면 거기는 다 그냥 여름이라서 막 산타 할아버지가 막 그죠. 저 수영복만 입고 뭐 머리에 그뭐 그걸 쓰고 수영복만 입고 있는 막 이런 모습도 한 번씩 사진으로 막 나오고 이러죠. 그런 거 보면 재밌다 그죠. 요 사진 밑에 막 하나, 밑에 뭐 하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밑에 보니까. The people living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experience winter and summer in different months of the year. 그죠? 자, living in different parts.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tilted away 하는 말하고 똑같이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people을 꾸며줍니다. 지구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즉, 지구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experience, 요게 동사가 돼요. 경험한다. 겨울과 여름을 경험하죠. 즉, 그 해에, 다른 달에 겨울과 여름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12월이면 겨울인데, 밑에 남반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Can you see why? 왜 그런지 알겠느냐? 왜 그런지 이제 알수 있겠느냐?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그죠?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는 그 지역이 서로 달라져서 그렇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Earth라고도 하지만, 여기 보면 그냥 Globe라고도 합니다. Globe. Globe라는 말 원래 공을 뜻합니다. 공을 Globe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를 뭐 Planet이라고도 하고, 그냥 The Planet 해가 우리 행성이라는 뜻인데, 그냥 The Planet. 앞에 정관사 뜻을 붙여서 The Planet. 또는 여기처럼 The Globe 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지구를 뜻하는 말로 또 흔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말 그죠?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하도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뭐예요? 그뭐 세계화 이런 말 있죠? 세계화 뭐 이제 온 지구가 그냥 하나로 글로벌 빌리지 이런 말도 쓰죠.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 이 글로벌의 형용사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빌리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저 글로벌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이제 사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할까 봐 또 직접 실험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Try this with a globe and desk lamp 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Try 해봐라. 시도해봐라. 했어요. With 예로. 자, 여기서 globe라는 것은 또 지구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본 있죠? 실제 지구를 그렇게 그대로 해놓은 지구본. 그죠? 그런 뜻도 돼요. 글로브는 지구본하고 책상에 올려 놓은 그 램프 있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저 이렇게 어떻게 그 실제로 빛이 더 오는지 더 적게 오는지. Shine the desk lamp at the equator. 그래서 equator 이게 바로 적도란 뜻입니다. 지구의 한 가운데를 그어놓은 가상의 imaginary line이죠. 가상 상상의 선입니다. 그 적도에서 딱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책상에 램프를 한번 켜봐라. Turn on, shine, 비춰봐라 이 뜻입니다. 예, 그럼 holding the globe at the pole 쓰였어요. 자, 폴이 극이라 그랬죠. 극 폴스가 두 개, 폴이 두 개가 있죠. North Pole, South Pole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복수로 그 양극에서 북극과 남극 양쪽에서 그 지구본을 붙들고 holding 이렇게 붙들고. Tilt the top north. 자, 위쪽, 그 북쪽, 그 북극 쪽을 기울여라. Tilt. Slightly toward the lamp. 어떻게 그 램프 쪽을 향해서 약간 그 북극 쪽을 기울여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램프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에서 이제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북극 쪽을 tilt, 그쪽으로, 이제 태양 쪽으로 기울여봐라. 그러면 that summer for the continents in the northern hemisphere. 아, 아까 얘기했죠. northern hemisphere. 이게 이제 북반구가 되겠죠. 바로 like North America and Europe. 바로 북아메리카와 유럽 같은 이런 북반구에 있는 대륙들, continents. 이게 대륙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대륙들에게는 그게 이제 여름이 되는 거다. 그쪽으로 빛이 많이 오니까 여름이 된다. 아, 직접 이렇게 램프를 켜가 지구본으로 비춰보니까 그쪽에 아주 빛이 그냥 많이 옵니다. 한번 실험해봐라. Now tilt the top of the globe slightly away from the lamp. 이제는 말이죠. 그 지구본의 그 꼭대기를 기울여봐라. 이랬어요. 약간 떨어져서. 어디로부터? 그 램프로부터. 아까 tilt away, tilt toward 반대편이 되죠. 이제는 약간 이쪽으로 돌려봐라. 그러면 this makes the continents in the southern hemisphere like Africa and Australia.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남반구에 있는 대륙들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죠? Receive more direct sunshine.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직접적인 햇빛을 receive 받게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오늘 하니까 또 삑사리가 나. 더 많이 받게 만든다. 아까 우리가 뭐 앞에서 다 봤던 얘기죠. 이제 남반구 쪽으로 이제 그 북반구 쪽을 저쪽 tilt away 시켜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남반구 쪽으로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한다. Did you know that? 자, 너희들은 that yeah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That yeah를 보니까 when people in North America 자, when으로 시작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That 안에 즉 북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are enjoying sunny summer days. 아주 그 화창한 여름날을 즐기고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people in Australia, 저 남반구 쪽에 있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are shivering. 떨고 있다는 거. shiver. 막 추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 because it's the middle of winter. 왜냐하면 그곳은 겨울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거. 너희들은 알고 있었느냐? Now you know why. 이제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 현상을 다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공전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우리 지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위성. 바로 Earth's satellite, the moon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의 위성, 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또 벌써 30분을 넘어서 또
또 하기가 좀 그렇고, 중학생용이라 아무래도 제 고등학생용은 뭐한 40분까지도 했는데, 이뭐 중학생용은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해 할까봐, 안 그래도 지루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달에 대해서, 달도 모양이 자꾸 바뀌죠. 뭐, 보름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이런데 왜 그런지, 그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